안녕하세요, 여러분. 과일이 무르익는 뉴질랜드의 1월. 오늘은요, 시골로 귀촌해서 과일 농사 짓고 있는 친구에게 왔습니다. 체리, 자두, 라즈베리, 구즈베리, 스트로베리. 온갖 과일나무 즐비한 농장의 안주인이 된 친구. 농사의 종류가 여럿 있지만 특히 과일 농사는 쉬는 계절이 없다는데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리고 애정이 없으면 도전 못하는 삶. 언니, 어마어마하게 많지? 어? 알았어. 원래는 크리스마스 전에 수확이 끝났어야 할 체리였는데요. 뉴질랜드 12월 날씨가 좋지 않았어서 수확 시기를 놓쳤다는군요. 암튼 해마다 때 되면 체리 따가라 연락해주는 친구가 있어 좋습니다. 뉴질랜드 특히 남섬 전체의 자연 풍광이 너무도 아름다운데요. 이렇게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에서 삶을 꾸려나가는 이 친구의 정원도 정말 아름답습니다. 친구가 이곳으로 이사하고 처음 방문했을 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죠. 가드닝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의 손에서 과연 잘 유지가 될까? 더구나 1헥타르 3,000평이 넘는 가든과 과일 농장이라니. 그런데요, 몇 해가 지나도록 어디 하나 부족한 데 없는 것이 아유, 진짜 존경심이 마구마구 우러납니다. 매일매일 공을 들이지 않으면 금방 표가 나는 것이 많습니다만 특히 사람의 손길이 꼭 필요한 것들, 짓는다는 표현을 써야만 하는 것들 말이죠. 시작할 때부터 차곡차곡 세심히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들, 기초부터 완성될 때까지 어느 것 하나 부실하면 큰일 나는 것들. 밥을 짓고 옷을 짓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복을 짓고 죄를 짓기도 하고. 자기가 그 벚꽃 했을 때 올렸잖아. 봄에 오셔야 되는데 벚꽃 쫙 필 때. 아, 지금도 너무 예뻐. 그런데요, 말하다 보니 죄는 왜? 처음부터 작정하고 짓기도 하겠지만 부지불식간도 있을 것인데 말이죠. 암튼 잘 지어진 것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겠지요. 그러네. 그리고 이미 잘 지어진 것들을 또한 잘 유지하는 것. 그것도 역시 매일의 공이 들어가야 하는 것. 그럴싸해. 그리고 멋있어. 가치를 알아보는 이에게 맡겨져야 하는. 역시 부지런하게 공을, 정성을 들일 줄 알아야겠지요. 그래서요, 내려진 나의 결론은요. 친구의 3,000평 정원은요, 절대 나 같은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사이즈라는 것. 보다 조그맣죠. 더 크면 뭐래. 저 공원이 큰데 여기까지 큰 건 어떻게? 아, 멍멍이 냄새 난다고 너 자꾸 그러는 거. 잘 마시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집에 가서 드세요. 너는 티 아니잖아. 아유, 고추 날려봐 봐.
아니 너무 너무 힘들게 가만있어 봐. 자 여기다 놓으세요. 농사를 이렇게 쳐서 먹으니 그래서 후한 거야 농사 져서. 이거 사서 먹을래. 그러니까 사서 또 가야 되고. 근데 이렇게 하기가 힘들지. 부지런해야지 돼. 됐어. 얼마나 힘들어. 그러니까. 오이가 아주 실하게 달려네. 저 크다. 얼마 잘 되네. 우리 참외 달렸어. 그 안에 가봐. 참외가 달렸다고? 그러네. 어머머머. 어머머머. 이거 참외야. 아유 너무 귀엽다. 또 달렸네 저게. 어 앞에 있는 거. 아주 그냥 뒤 골목까지 엄청 크네. 지난번에 와서 한 번씩 찍었긴 했는데. 한번 찍었어? 오빠한테 찍어야 했더니 이상하게 찍었어. 너무 예쁘지 뭐. 아이고 세상에. 가지고 또 살아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올라가네. 마가렛도 키가 엄청 커요. 세상에. 바베큐 한번 해요 거기서. 엄마한테만 들어야 된다는 얘기했지? 다른 사람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. 왜냐면 엄마 새끼니까 너희들은. 어? 엄마 새끼니까. 많이 차려주니까 좋지 뭘 그래. 그래. 그지? Are you off the sweet? 하얀 떡국에다가는 파도 안 넣고 김가루도 안 넣고. 자, 잘 먹겠습니다. 해피 뭐라 그래? 해피 설날. 해피 뉴 이어. 해피.